안녕하세요. 경성 매거진 강용 소장. 김재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아, 여기 위치가 서면 쪽에 이제 포토피아라고 그 네오스포 아파트 그 앞에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오늘 방문한 곳은 조금 아기자기하게 이쁘기도 하고요. 또 편하게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뭐 하는 공간인가요? 아, 여기 보시다시피 옷가게예요. 여성 의류 샵이고 안에 이제 실내 보시면 굉장히 예쁘게 잘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업주 사장님께서 처음에 시설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인테리어가 상당히 깔끔하게 잘돼 있네요. 그렇죠. 소장님, 그럼 여기 오늘 이 상가의 스펙이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은 1000에 월세 120만 원입니다. 보증금 월세가 되게 저렴한 것 같은데요, 소장님. 그렇죠. 뭐 사실 이제 100만 원 단위를 넘어가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소자본 여성 창업 시장에서 이제 그런 이제 심리인데, 서면인지라 100만 원 초반대 있는 데들이 가게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네. 뭐 일례로 서면시장 포켓천 이루고 있는 서면시장 앞에 뭐 테이크아웃 매장들도 100평짜리들이 지금 120, 130이 정도 하니까 굉장히 이제 저렴한 축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상가의 특장점이 뭘까요? 저 지금 보시면 서면에 롯데백화점 뒤에 보시면 롯데일류체가 입주를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뭐말 그대로 이제 신규 젊은 이제 고객층들이 소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곳이죠. 그리고 예전부터 여기가 포켓천 일대로 해가지고 야간업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야간업소 고객들 상대로 하는 그런 여성 의류를 갖다가 테마로 잡는다면 굉장히 좋은 위치를 할수 있고, 말 그대로 이제 나들목 길목 최유지에 있어요. 자,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1층 코너다. 코너다. 가로 간판을 굉장히 이제 잘 크게 쓸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물리적 장점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오늘의 이제 이슈죠. 소액 창업, 그 다음에 여성 창업 고객분들이 이제 관심 가지시는 과연 권리금이 얼마인가. 요게 이제 가장 가장 큰, 네. 중요하죠, 권리금.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없는 데를 갖다가 이제 선호하는데, 서면인지라 그런 데는 잘 없고, 네. 여기가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정상가 한 3천만 원도 호가하고 실거래가 오고 봤던 뭐 그런 곳인데, 저 경성 매거진에 소개시켜드리는 오늘의 가격은 딱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와, 너무 좋은 조건 아닌가요? 그렇죠. 뭐 솔직히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눈물을 머금고 처분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다 무시하더라도 굉장히 오늘 가격은 파격적이다. 서면에서는 파격적이고, 어느 가게를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1000만 이하짜리 매장을 갖다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 보십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쪽 가게는 지금 이제 옷가게로만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뭐 잠깐 아쉽게도 옷가게 판매업종 요런 데들밖에 안 되는 요런 건 이제 매장이니까 뭐 참고하시고, 신고업종이나 이런 건안 돼요. 안 되고 소품점, 그다음 여성 의류업종 판매 관련 요런 거 이제 하시면 제일 좋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작은 중고명품점 요런 거 하셔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그래 생각해 봅니다. 좋을 것 같네요. 자, 끝으로 가게를 지금 이제 처분하고 싶은데 너무 이제 요새는 이제 뭐 처분하기 힘든 시즌이 왔으니까 급하게 이제 가게를, 그리고 또는 이제 적극적으로 가게를 처분하고 싶어 하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언제든지 경성 매거진을 찾아주시면 오늘 방송같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소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야무진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